안녕하십니까. 저는 44회 신체손해사정사에 합격한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원에서 왔고, 전공은 사회복지와 보건행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입대를 19년도 5월에 했는데, 군대에 들어가면서 다짐한 게, 군대에서 제가 하고 싶은 적성이라든지 직업은 하나는 찾고, 뭔가 하나를 이루고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점, 그리고 서비스적인 역량을 가진 점두 가지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손해사정사라는 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군대 19년도 5월에 입대를 해서 20년도 1월부터 1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험증권이라든지 피보험자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차 계약법과 손해사정이론 업법 기본서를 일단 1회독하고 2차 공부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차 공부를 하다가 1차 시험 시작하기 한달 정도 전부터 이제 1차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인스TV에서 나온 그 핵심 요약집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교재에서 윤금옥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1차는 합격을 할수 있었지만,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공부량 부족으로 2차 시험은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21년 1월부터 다시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2차 시험에서는 이번에는 전업으로 공부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있었고, 한번 해본 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공부를 해야 할지 방향 잡는데 수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44회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사지선다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완전히 통달하다기보다는 일단 60점, 절대적인 기준만 넘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법 보험편 같은 경우는 이제 통째로 암기했었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 준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법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법 보험 편을 따로 인쇄를 해가지고 틈틈이 그 조항을 외우려고 했었고,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산식이라든지 그런 좀 세부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이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다 보니까 한 시험 2주 정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리고 날짜 같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법의 경우에는 그런 날짜 같은 경우 따로 노트에 정리해가지고 그 부분을 시험 들어가기 직전까지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2차는 주관식이고, 그리고 논술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총한 4회독 정도를 했었고, 이제 과목별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부 병리학적인 그런 신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엽적으로 암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는 해부 병리학적인 이제 신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험 한 2개월 정도 전부터 이제 몰두를 해서 이제 암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 이론 같은 경우는 전략 과목으로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에 근접했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과목입니다. 삼보험의 경우는 의학이론 다음으로 이제 공부할 분량이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기할 약술 부분도 많고, 계산 문제도 실손 파트랑 질병 후유장애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 데 신경을 가장 많이 썼고, 이제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겠다기보다는 한번본 자료는 확실하게 익히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자동차 보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 보험은 이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학 이론이나 산보험과는 다르게 초반에 이제 면부책을 판단하는 그런 이론들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시험에 근접했을 때 약수를 준비하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책임 근제 같은 과목은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인데요. 계산 문제가 시험의 합격의 당락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필요한 그 산수의 정확성과 그리고 이제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적용력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줌 스터디를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9시에 공부를 시작을 해서 12시 정도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강의를 듣고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오후 시간대에는 강의 내용을 이제 복습하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는 복습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하루에 총 한 9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영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도 기르고 이제 끝까지 시험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에 저는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암기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암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기를 이용해서 보통 암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 앞글자 따기 한 거를 시험 전에 그 달달달 보고 있다가 딱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그 위에 적고 그 응시 번호를 적으면서 같이 옆에 적어두고 그런 식으로 조금 했고 두 번째 팁은 시험지를 미리 받게 되다 보니까 한 5분 정도의 그 파본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라든지 문부책 문제 그런 부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이제 생각을 해봄으로써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든 것 같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면서 저보다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저보다 똑똑하신 분도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손해사정사라는 시험 자체가 엉덩이가 공부하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말에 가장 들어맞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공부량과 학습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수험에 접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미리 짐작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미리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스TV를 손꿈사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라든지 공부하는 방법들을 쭉 읽어봤는데 대부분이 인스TV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봤던 샘플이 인스TV 강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타 학원 강의 샘플도 이제 다 한 번씩 들어봤는데 저는 좀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너무 방대한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성향과 가장 일치하는 강의가 인스TV 강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보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다른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조금 두꺼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인스TV에서는 좀 얇게 책이 나옴으로써 좀 공부할 수 있는 양도 좀 작고 그 핵심적인 내용 부분들만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에 이끌려 인스TV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스TV에서 신체, 재물, 차량, 손해사정사, 수석 합격자를 다 배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강의력이라든지 커리큘럼 자체에서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석 합격 이외에도 일반 합격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고 강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학이론은 정혜신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정혜신 교수님이 수업하는 방식이 너무 중간중간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 목각인형?
그런 걸 활용해서 해주시는데 막 그런 걸 막 움직이면서 저도 요가 경영을 그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같이 따라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이제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윤금옥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윤금옥 교수님이 나눠주신 자료량이 솔직히 방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못할, 전혀 못할 분량은 아니고 딱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분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려는 의사만 확실한 확실한 학생이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박세원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박세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직설적인 화법에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좀 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부분에 가장 부합하는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박세현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책임 근제 같은 경우는 김태윤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강의를 할 때 PPT 자료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PPT 자료에 표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과 열정적으로 너무 준비를 세밀하게 해주신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체 손해 사정사라고 하는 게 처음 보면 굉장히 이 수험 기간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1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의지와 공부량만 따라준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